오늘 16강 4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중전 3판에 박정환, 홍기표 1판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원성진 선수와 구주아오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사실 이 바둑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예, 다른 바둑 본다고 지금 못 봤습니다. 원성진 선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국 일정도 보니까 1월 이후에 이 LG배 본선이 첫 공식 기전이었고요. 이제 구지아오 선수는 네. 아주 강자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랭킹도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갔고요. 대표적인 98년생의 기사입니다. 비슷한 또래로는 샤오라오 선수가 있고 한국에는 이동훈 선수가 나이가 같습니다. 요즘 뭐 젊은 기사들이 다 비슷하지만 구지아오 선수도 뭐 인공지능 그리고 온라인 봐도 굉장히 네. 많이 두는 선수로요. 속기 전에 아주 잘 둡니다. 저도 그 온라인상으로 이제 구지아오 선수 두는 봐도 몇 번 봤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기인데 20초 바둑인데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 선수들의 이제 좀 단점은 너무 쉽게 처리하고 쉽게 생각을 해요. 좀 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침착하게 두면은 귀에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두 선수는 공식 기전 오늘 첫 대결입니다. 구주아오 선수는 작년 삼성화재배 우승으로 세계 챔피언 반열에 올랐고요. 이번에 중국 자국 선발전을 거쳐서 본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 선택입니다. 구자오 선수가 LG배에서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최정 선수에게 막혀서 본선에도 올라가지 못했고요. 네.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느냐. 사실 여기 들여다보는 수만 되면은 이득이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갈라쳤을 때 꽤 득입니다. 아, 갑니다. 네. 여기 와서 나중에 두면 안 받아요.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씌워갈지 아니면 이어줄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모양에 대해서도 너무 연구가 지금 많이 돼 있는 형태인데요. 네. 씌워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정석
과됐기 때문에 예.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씌웠다가 끊어야 되고 수순이 정해져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는 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또 실전에서 맞닥뜨리면 순서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둬야 됩니다. 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원상진 선수도 지금 이 모양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좀 돼 있고요. 구치아오 선수도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쉽습니다. 이게 치고 네. 때리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가면 이제 이렇게 늘어서 둡니다. 요 단수가 이제 선수란 얘기죠. 근데 요 형태가 서로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 뭐 붙인다든지 활용을 어떻게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두 수는 또 대학수를 둔 거고요. 네. 백도 좀 악수를 둔 겁니다. 근데 백은 나중에 여차하면 이제 끊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됐죠. 나중에 끊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따내게 된다면? 네, 따내게 네. 되면 흑은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할 때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늘게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바둑이 되는데 요쪽은 흑이 약간 이득을 좀 봤어요. 요 나가는 자세는 백이 괜찮습니다. 요것도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원성진 선수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성진 선수 바둑 보면은 두텁게 두텁게 그냥 바둑을 둬요. 초반에 예, 단명하게 갈까요? 굉장히 두텁게 두고 네. 한번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겼을 때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회를 노리는 기사들의 기풍 자체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열보면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발이 느릴 때가 좀 많아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데 노림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 끊는 수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백이 불만일 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붙이는 수를 뒀네요. 여기서 이제 흑의 선택 이제 받아주면은 요 끊는 수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끊어도 잡혀 있어요. 여기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싸움에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젖혀서요.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확실한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백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이제 이득을 봐야 돼요. 밀어서 가는 게 보통이고, 이 모양은 백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됐고, 많이 눌렀을까요? 네. 여기 이어서 싸우는 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대난전이 되는데요. 네, 밀어갔습니다. 또 흑은 기세로 이어서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나쁜 게 너무 빤히 보여요. 이렇게 이어, 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늘렸을까요? 그렇다고 여기 도는 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득을 좀 봤는데, 이쪽 손해봤고, 이쪽 손해봤어요. 오히려 백이 너무 잘 됐어요. 이을 수 있습니까?
치받았습니다. 일단 기세에서 좀 밀렸어요, 흐리. 네. 네, 이거는 일단 100의 성공입니다. 보석 진행은 100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네, 붙인 수로 활용을 제대로 했습니다. 구치아오 선수가 일단은 뭔가 어려운 난점보다는 좀 길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자, 흑이 좌변을 지키긴 했지만 백은 원성진 선수가 원하는 두터움을 얻을 수 있게 네.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양쪽이 너무 두터워요. 이쪽과 이쪽이요. 네. 그리고 집도 흑이 별게 없어요. 이거는 확실히 잘 됐습니다. 아, 원성진 선수. 혹시 일로 두면은 잡을까 잡고요. 봐요. 네. 네, 저렇게 끊으면 두 점 버리고 이렇게 실로 돌았을까 봐 확실하게 끊어놓습니다. 손해도 없고요. 네. 백은 다음 선택지가 어떻게 될까요? 귀를 잡고 싶기도 하고 하변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 흑이 선을 뺄 것 같은데요. 아, 흑이 예. 그래서 안 따내줄까요? 예. 지금 이쪽이 너무 커요, 지금. 네. 예. 어디 이쯤 갈까요? 더 갑니까? 이건 좀 어렵네요. 갔다가 네. 백이 침투할 수도 있을까요? 뭐 어떻든 이쪽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쪽에 백돌이 오면은 지금 이거 때리면은 바로 일로 올 것 같아요. 이쪽을 잡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뛰기만 해도 흑이 싫습니다. 그리고 흑돌이 여기 온다고 해서 백이 여기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역시 그쪽 오죠. 원성진 네. 선수 포석 잘 짰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은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은 갈라치기 중간 자리에 가지 않고 귀 쪽으로 치우쳤을까요? 근데 보통 여기에 갈라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양 자체가 이제 네. 젖히고 호구치고 이렇게 된다고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로 갈라치면은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벌릴 때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아, 그 호구가 있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일로 두고 이쪽을 건너붙여서 또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선택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백돌이 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붙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바둑이 되나요? 아까 인공지능 해설을 한번 여기 이 장면을 봤었는데요. 일단 일감이 여기인데 여기 나와서 끊으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렵죠. 예, 일로 두면 이제 싸우라는 뜻이겠죠. 보고도 갸웃거리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네. 그럴듯해요. 지금 이쪽도 활용하고 이쪽도 활용하고 싸워서요. 그리고 한 칸을 또 띄면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또 들어가라고 또 합니다. 네. 이거 뭐 저도 잠깐 보기는 봤지만 과연 이런 수를 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처음에 들여다봤던 수가 워낙 악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집으로도 이득을 네. 받고 이돌 사는 데도 도움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도 막상 좋긴 한데 좀 겁이 나네요. 지금 크기로 보면은 이 자리가 지금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는 초반에도 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될지, 어깨를 짚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 삭감을 해야 될지 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돌에 대해서 수습은 보통 붙여서 갑니다. 저 치면은 이렇게 늘어서 행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아, 먼저 응수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뛰게 되면 네. 이 세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죠. 어떻게 받을 수? 요거는 유수가 보이니까요. 넘어가는 수는 요수밖에 안 보이는데요. 거의 뭐 이런 식의 진행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가나요?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의 이수는 여기를 너무 두고 싶은데 이쪽이 이제 공격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해서 도망가면은 뭐 이렇게 공격하면 아 이쪽 삭감을 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공격당해서 그래서 먼저 좀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두터운데요. 이렇게 반발한다든지 하면. 네.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좀 얇아요, 이런 데가. 예. 보통의 경우는 반발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쪽 세력이 너무 네. 두터워요. 오히려 흙이 전투를 좀 피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흐름은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정도 좋은 것은 사실 언제든지 이제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백은 가고 싶었던 그 자리로 갑니다. 공격이죠. 이수 아니면 한칸 뛰는 수가 보통인데요. 한칸 뛰는 수는 이게 붙이는 게 당하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굿자로도 씁니다. 지금은 붙일 수 없을까요? 지금도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제 한칸 뛰었을 때보다 여기 굿자 있는 게 나아요. 붙인 당했을 때. 네. 응수타진이죠. 지금 모양은 뭐 이돌하고 이돌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들여다보고 손뺄 수는 없습니다. 요수와 여기가 기분 나쁘거든요. 거기 두면은 일로 늘고 일단 모양은 보통인데요. 네. 지금 둔수는 백의 권리였고요. 흙은 아까워서 못 둡니다. 흙은 요걸 단수를 치면 득 같은데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또 이용을 당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네. 흙은 못 떠요. 아, 그쪽 모양을 손을 키우네요. 뺄수 있을까요? 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격 당하면 기분 안 나쁜가요? 모양은 참 나쁜데요. 예. 네. 견딜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뭐 견딜 수는 있는데 일단 기분 네. 나쁜데요.
거기를 밉니까? 구찌하우 선수 진짜 두텁게 두네요, 바둑을. 뭐 나중에 2선 붙이는 것이 싫었을까요? 계속 두텁게 두면서 네. 기회를 보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두터움은 흙도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손을 뺀 것 치고는 네. 타개가 잘 됐죠. 그렇습니다. 원래 원성진 선수가 이렇게 두터운 수를 좋아하는데 네. 원성진 선수가 발빠르게 지금 행마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자리 근데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우상 갈 수 있을까요? 네. 그쪽을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를 받아주면 네. 이쪽으로 이제 해서 이 모양을 엄청 키우겠다는 뜻하고요. 여기에 흑돌이 오게 되면은 열지 않습니까, 이 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습에 좀 보강의 의미도 있어요, 이 돌에 대한요.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네, 효과적으로 지키겠다는 뜻이고요. 네, 역시 이쪽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도 크긴 한데 그러면 또 여기 또 옵니다. 그렇다고 이런 데를 오는 것은 그때 이제 단수를 치면 여기 못 살아있어요, 아직 전체가. 꽤 기분 나쁘죠? 보시면요. 단순하게 너무 집이 없어요, 지금 형태. 뭐 이상하죠? 삶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네, 이건 뭐. 네, 이쪽 보고 또 여기 치입니까? 그리고 키우면은 아 오히려 그쪽 예, 타계로 승부를 거나요? 들어가서 승부를 갑니까? 사실 백의 입장에서 그게 더 떨려요. 네. 예. 네, 그 자리 너무 좋죠. 자, 이제... 일단 원성진 선수 네. 시원시원하게 두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백이 상변을 키워가면서 이제 이곳이 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애매하게 들어왔네요. 이 정도면 한 번에 씌우는 수는 잘 안 되겠네요. 네. 받았습니다. 뭐 물론 씌울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쉬었다가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예, 백의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이 수로 일단 단서 한번 치고 싶은데요. 아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 돌이 오면 네. 지금 원 구찌하우 선수는 이런 식의 행마들이 다 도움이 된다 수습에요. 지금 요돌들이 다 도움이 되거든요. 백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아, 그걸 봤습니까? 네. 저 같으면 아까 봤을 때 단수 치고요. 네. 그리고 이쪽 한참 하다가 그냥 씌우는 것도 괜찮거든요. 막으면은 이렇게 저 치고 늘어서 둬도 여기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집 지키는 거나 여기 늘어서 잡는 거나 이쪽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은데요. 원성진 선수 바둑 보면 이렇게 꽉꽉 참아두는 바둑이 굉장히 많습니다. 찝찝한데 한번 응수타지는 하네요. 흙은 네. 바쁩니다. 아 여기서 반발을 했군요. 근데 거길 뒀을 때 여기서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이 끊기에는 모양이 사나운데요. 끊고 이렇게 호구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요 형태는 보시면 패가 되는데요. 네. 이게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좋은 편지. 예. 근데 그렇다고 여기 젖혔을 때 그냥 이어주는 거는 이어서 큰일 납니다. 코너도 이제 뒤로 끊어서요. 이거 손해가 너무 큽니다. 안 돼요. 뭐 했는지 모르죠. 예. 그러면 찌분소 쪽에 응수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잡힐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아까 끊고 네. 호고 쳐서 패가 되는데 그거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가 이 받은 수로 먼저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요 수를 당하니까 이제 좀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면 흙이 젖힐 때 있고 그냥 안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안에서 아, 못 살죠. 예, 이거는 사는 형태가. 아 그렇네요. 네. 한 칸을 뛰어도 못 사는군요. 네. 아 그리고 살아도 살았다고 얘기가. 예. 네. 예, 이거 이렇게 둬도 안 되지만 네. 이렇게 넘어가서는 던져야 됩니다 거의. 반발하는 진행은 좋은데요. 흙이 젖혔을 때 대응책이 네,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가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네. 갑자기 혼전이 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구자호 선수도 이제 승부처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판들이 중반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선수들 중반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판이 펼쳐지고요. 그중에 빅매치 한중 최강이 만났습니다. 신진서 대 커제의 대결. 네, 딱 흥미진진할 때쯤에 커제 구단의 장고로 멈췄었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네.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아, 받아주네요. 네, 손을 못 뺐습니다. 정말 중앙 쪽 두고 싶었을 텐데요. 참아둡니다. 네, 그러면 활용을 좀 했습니다.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제 네. 굿자가는 네. 바둑을 두겠죠. 네, 요 교환은 이득입니다. 지금 두면 무조건 상대가 이렇게 두겠죠. 네,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교환한? 여기 분명히 둬야 돼요. 흙한테 이쪽 당하면은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픕니다. 네. 넘어가는 수도 신경이 쓰이고요. 아, 거기를 끊습니까? 이걸 두면 이제 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자고 하면 여기를 두고요. 이어야 되죠? 네. 보통 이제 한 칸을 띄워놓고 아, 이러면 네. 집이 생기겠군요? 네, 이건 뭐 사는 건 어렵지 네.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끼어 있는 수만 두면 무조건 살거든요. 하지만 흙도 불만이 없죠. 세력이 생겼어요. 우변에 사는 수를 마련해 놓고 하변을 지켰습니다. 네, 이 자리 너무 큰 자리죠.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너무 손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네, 백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해서 네.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게 두려워서 이 수는 어렵고요. 인공지능은 여길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쪽 모양을 키우라고 하는데요.
막상 보면은 아주 좋은 자리죠. 아, 빈 삼각을 흙이 먼저 두는 네.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두니까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쪽과 그리고 흙이 이제 여기가 이제 너무 큰 자리예요. 네, 바둑은 바로 결행을 합니까? 요 교환도 이제 뭐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바로 둘 수도 있고 먼저 한칸 뛸 수도 있고요. 바로 둬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막으면은 사는데 요 진행을 해놓으면은 단수 안 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네 역으로 거의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긴 할 것 같네요. 움직이면 이쪽 모양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싸우겠죠. 때리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네. 네. 흑은 공격으로 중앙 세력을 얻었습니다. 됩니까? 단수를 치고요. 한 칸을 뛰면 여기서 넘어가는 건 네, 넘어가는 이상한데요? 거는, 네, 뛰어서 예. 너무 열버져요, 전체가. 백이 끼운 곳에 흑이 굳이 네. 이을 필요가 그렇죠.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돌파하고 들어가는 수밖에는 안 보이는데 수상전에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이쪽 패감이 많아서요.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흑이 기분 나쁜데요. 그렇다고 이어주는 것은 네, 이거 너무 기분 나쁘죠. 흑도 못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백은 여차하면 여기 들어가서 간단히 잡거든요. 흑이 바둑이 나쁘지 않은데 왜 갑자기 그랬죠? 지금 승률 그래프도 네. 확 떨어졌어요. 흑의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지서 선수 너무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참다가 왜 그러죠? 그러니까 신지서 선수가 뭐 그동안 굉장히 좀 침착한 수를 두다가 요 들여다볼 때부터 예 이때부터 갑자기 달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막습니까? 또 뚫어요. 한 칸을 지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 점이 단수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리죠. 근데 네 커제는 나쁘지 않다. 바꿔치기다. 예, 이 정도로도 네.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데요.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2단 더 치는 수가 있어서 네. 한번 둬야 됩니다. 이 진행이 되는데 이쪽 실리 그리고 이 모양은 나중에 약간은 맛은 좀 있어요. 활용하는 맛은 있는데 흙이 백이 분명히 움직이면 좋은데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단은 바꿔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떨지 제 판단은 믿을 수가 없고 인공지능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꿔치기의 양상입니다. 잡은 개수는 신진서 선수가 더 많은데 흙집이 깨지면서 귀가 잡혔기 때문에 커제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커제가 좋을 수 있는 장면에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네.
아직도 백이 약간 좋다고 생각하나요, 인공지능은? 흑이 우상을 지키자마자 회복을 했습니다. 예. 확실히 백이 이상했네요. 다시 뭐 거의 5대5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네. 서로 실수가 있었어요. 허재 선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네요. 신진 선수는 괜히 이쪽 이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둑이 나쁠 뻔했어요. 오늘 허재 바둑 진짜 침착하게 노네요.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네. 뭐 후수로 지켰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중앙이 지금 중요하진 않을까요? 중앙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상변을 흑이 막아두면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막는 네. 것도 너무 두터웠거든요, 이수로. 반대로 흙이 두면은 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요 모양도 조금 얇은 형태고요. 네. 중앙 쪽, 네, 이런 자리도 너무 두고 싶은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요런 데가 지금 선수예요. 그리고 이쪽이 두터워지면 좀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맛 나쁜 데가 집이 되면은 그것만큼 큰 데가 없어요. 네, 역시 거기도네요.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자리였고요. 허재 선수가 여기 두긴 했지만은 여기 이쪽 어디 중앙 쪽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허재 선수가 좀 기풍이 바뀐 것 같아요. 우하에서도 그렇고 별로 네. 중앙을 중시하진 않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감각이 좋은 기사인데 네. 오늘은 조금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앙 삭감을 하나요. 중앙을 계속 키우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디서부터 삭감을 할까요? 이런데도 뭐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또 순식간에 흙이 엷어질 수도 네. 있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오고는 싶은데 이거는 이제 반대쪽에서 오면은 백만 좀 약해 보입니다. 네. 수가 됩니까? 세력의 빈틈이 이곳이라고 봤는데요. 이게 연결이 안 되나요? 그 붙이는 수도 있고요. 네. 국자도 있고. 아 여기를 두면은 연결은 안 돼요. 그때 이런 식으로 뭔가 행마를 하겠다.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 근데 너무 어려운 수네요. 근데 승률 그래프가 확 떨어지네요. 그래서 보니까. 네. 예. 인공지능은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칸 벌린 수 그리고 이쪽 수 두 수가 좀 안 좋은 수입니다. 한국 기사들이나 네. 한국에서 이제 평가하기를 가장 인공지능하고 비슷하게 두는 기사가 커제인데요.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커제 선수도 최근에 이제 중요한 시합을 지금 별로 못 뒀거든요. 네. 그러면서 승부 호흡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실전감이 네. 떨어졌을까요? 한 다섯 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다섯 수 정도의 네. 전만 하더라도 신진서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 형세에서 그렇죠. 예.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네. 예전에는 커제 선수가 인터넷 대국을 굉장히 많이 뒀거든요. 거의 뭐 살다시피 했는데 나름 본인 이제 거물이 된 다음에 별로 안 둬요. 커제 선수가 이렇게까지 성적을 내게 된 이유에는 그 인터넷 대국의 힘도 컸다고 네.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뭐 가장 컸고요. 네. 실질적으로 박정환 선수가 가장 선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정말 많이 도졌어요. 네. 네. 무명일 때도요. 그렇죠. 그때도 박정환 선수는 거의 1인자급의 선수였고 네. 커제 선수는 그냥 신의 선수 기사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너무 많이 도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수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 커제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과연 신진서 선수가 응징을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변상일 선수 바둑으로 가봅니다. 네, 대지는 변상일 대 자오천이의 대국이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변상일 선수가 네. 약간 우세. 하지만 바둑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막 하변에 뛰어들면서 흑의 공격과 백의 타개인 장면입니다. 거기를 붙이나요? 흑이 뚫을 수 있는데 넘어가면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흑도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네. 아래로 젖히고 단수치고 이을 때 뚫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었는데 그냥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실리로 봤을 때 백이 꽤 짭짤하게 넘어갔어요. 알맹이를 네. 가져갔죠. 여기 집이 하나도 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끊어진 모양이 조금 흙이 엷어요. 맛이 굉장히 네.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진동할 수 있고요. 백의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젖혀서 끊는 게 두텁다고 했는데 이렇게 끊는 자세는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악 초반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흙이 막으면 큰 집이 날 수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네. 그쪽까지 이득을 보겠다. 네, 연결하기 전에 네. 들여다봅니다. 이제는 변상일 선수 이제 중앙 이쪽만 잘 지우면은 상당히 바둑이 기분이 좋습니다. 집이 너무 많아요. 네, 거기는 안 받겠죠. 지금 뭐 굳이 무겁게 여기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쪽을 어떻게 지우느냐. 또 이득 먼저 봅니다, 변상일 선수. 어떻게 받을 것이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네. 더 무난한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뭐 이쪽 들어간다든지 해서 쉽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는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요. 아, 또 한 번 폭을 네. 줄여놓는군요. 글쎄요, 이건 밀어야 될지 뭐 어려운데요. 그리고 나서 네.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수습만 잘하면은 네. 집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백이 이렇게까지 챙기면 흙도 슬슬 열이 오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씌우는 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씌울 때는 백이 못 나온다는 전제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 두고 나가는 것은 맞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끊든지 이 회두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흙이 굉장히 잘 됐죠. 예, 이 모양은 네. 이어만 주더라도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럼 백도 한번 악수를 좀 더 줘야 돼요. 이걸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빵 때림을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막고 나가면은 있는 바둑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키우는 바둑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전혀 잡힐 돌 같지는 않은데요. 너무 넓죠. 네,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바둑하고 인공지능 이후의 바둑하고 차이가 진짜 수습 형세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수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수를 너무 잘 냅니다. 네, 웬만해서는 네. 집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제 반상 4분의 1 정도가 남았습니다. 흙이 우상 쪽을 키워갈 텐데요. 변상일 선수가 하변에서는 순조롭게 타개를 했는데 자, 이후에 백의 타개 우상 쪽 우변에서 일어날 텐데요. 흙이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침투를 미룰 수 없습니다. 과연 어느 방향부터 들어갈 수 있을지. 한 점을 바로 네. 움직입니다. 뭐 응수타진이죠. 네. 네. 저기를 뭐 바로 수를 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설마. 나중에는 상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까지는 쉬운데요. 뭐 다르게 돌 수는 없어요. 지금 이쪽이 가령 뭐 이런 식의 돌이 이거는 바로 연단수이기 때문에요. 네, 단수 연단수예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줄 수밖에는 없고요. 이제 활용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쯤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변으로 글로 들어갑니다. 아, 재밌는 수네요. 근데 당연히 그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렵게 중앙 정도로 말씀을 네. 해주신 거고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응수 타진을 합니다. 네, 지금
어떻든 이 모양은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 그리고 다음에 이제 끊는 수가 네. 이제 유력한 수단이죠. 보통 이쪽인데 일로 뭐 민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 늘어줄 겁니다. 요 석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변성의 소수가 그 수를 두기 위해서 여기를 아, 뒀네요. 그래서 가까이 간 거군요. 네, 이거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수인데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 수를 뒀습니다. 막상 두고 나니까 그럴 듯하네요. 아마 그래도 다시 또 두라고 하면 이수 1로 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변상일 선수의 생각은 이 리듬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공격. 맞고요. 지금 여기 넘어가는 수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칸 뜨면 넘어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노려야 되는데요. 이러면 연결은 네. 안 되고요. 이렇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나요. 공격당할 돈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아, 한집 만들어질까요? 차단하는 수는 아. 이렇게 느는 것밖에 네. 없어요. 맛이 꽤 좋고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넘는 수로 그냥 한 칸을 띕니다. 네. 그럼 여기 또 집 모양이 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탄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변상일 선수도 사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네, 손해를 안 보고 살아야지 바둑이 확실히 우세 좋습니다. 근데 좀 손해 보면은 바로 역전될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실리를 챙기면서 우변 타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글루단수를 치네요. 네, 일루 단수를 치면 이제 나중에 단수 치고 네. 때릴 때 이렇게 사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내기 이득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넘어가서 흙도 이렇게 잡으러 가기에는 모양이 좀 너무 안 좋습니다. 가령 이제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여기 흙돌도 다 걸려 있거든요. 살아있는 돌은 아닙니다. 맛이 굉장히 나빠요. 아마도 자우친 위 선수가 네. 이 수로 집으로 따지면 늘어서 돼야 되는데 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저 치는 수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친 것은 저 치면은 이렇게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으세요. 네, 오히려 이 교환들이 다 악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행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로 뒀습니다. 저천희 선수는 좀 더 공격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히는 돌은 아닌데요. 어떻게 타게 하느냐가 또 앞으로의 승부입니다. 네, 한국 기사관의 한 판을
제외한 한중전 3판. 신진서, 원성진, 변상일 선수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1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오늘 한국 선수들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오늘 한 판 한 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벌어졌던 16강 4판에서는 한국 선수가 3명이 올라가 있고요. 중국 양딩신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4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원성진 대 구좌오의 대결입니다. 흙이 찝었을 때 닿질 않고 단수를 쳤는데요. 바로 저희가 우려하던 그 수가 네. 나왔습니다. 아, 이어서 일단 실리 손해를 보고 네. 두텁게 바둑을 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성진 선수 스타일이에요. 집으로는 상당한 손해인데 네. 선수를 잡아서 중앙 쪽에 도리오 손이 오면은 충분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뭐 나름 그럴듯한 것 같아요. 특히 원성진 선수는 형세가 좀 좋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두터운 수를 선호합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손해를 봤지만 중앙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서 뭐 그래도 백이 약간 우세라고 하는데요. 저 정도면 네.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아, 일단 급소를 알리네요. 그 자리가 급소죠. 그러니까 이 수는 잡겠다는 뜻은 별로 없어요. 밀면은 젖혀서 이쪽 모양을 이제 두텁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흙은 공배로 연결하는 네. 걸 강요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네. 하면 상당히 중앙이 두터워지죠. 역시 흙을 끊을 의도는 없고요. 뭐 끊는 예, 잡으러 가는 네.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쪽 수로 모자를 씌워서 공격하는 게 어떻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원성진 선수는 이제 또 그렇게 급하게 잡으러 가는 기풍도 아니에요. 네. 두텁게 이렇게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끊었고요. 흙도 어려운 것이 이쪽을 뭐 밀고 가령 뭐 이렇게 뛴다든지 해서 중앙 쪽을 깨야 될지 이 투석점 버리고요. 이런 작전을 네. 펼쳐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는 선택을 해야 될지. 근데 그 대신 중앙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이거 백이 너무 잘 됐는데요. 네, 고기가 이제 급소입니다. 자충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좋습니다. 아, 늘면은 여기 단수를 치고요. 밀고 지금도 중앙 쪽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백이 못 끊을까요? 네. 뭐 끊어도 네. 좀 노컷하게 하면은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좀 전에 뭐 늘은 수는 못 둘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늘었어요.
박지하우 선수가 강하게 싸울지 아니면 또 참아두고 기회를 볼지. 근데 이거는 백이 이렇게 잘 되기 쉽지 않은데. 네. 예, 그리고 이쪽에 집 짓는 거하고 늘어서 또 받는 거하고 맞보기 하면 흐름은 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아두네요. 구자호 선수도 굉장히 침착한 기사네요. 네, 백의 의도가 뻔한데도 반발하지 네.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눈 감고 잡고 싶네요. 뭐 집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까지 크게 공격을 잡으러 갑니까? 백도 모험입니다. 흑이 네, 원성진 선수 네. 답지 않은데요. 갑자기 왜 그랬죠? 움직이죠? 예, 거기서 근데 승부가 돼 버렸어요. 그쪽에서 수습하는 수가 나오면은 백이 껍질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모험에 수를 뒀어요. 백이 한껏 키웠기 때문에 이제 선택권이 없었던 흑은 움직이면서 이제 중앙 타계의 승부가 됐습니다. 네, 뭐 이수나 뛰어가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공격으로 주위에서 얻을 것도 별로 없죠. 없어서 잡아야 돼요, 네. 무조건. 그 백도 모험이고 흑도 서로 모험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형세가 조금 전에 이제 인공지능은 백이 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쉽게 두는 게 정수인데요. 원성진 선수가 원래 두텁고 쉬운 수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너무 과감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 이 받아주면 그때 이렇게 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쪽을 잡으러 가면 또 붙이고요. 뭔가 리듬을 타겠다는 뜻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잡힐지 안 잡힐지. 아, 바로 붙이네요. 여기 받아주기는 너무 싫은데요. 반발을 이어주네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쪽을 하나 찔러두면은 네. 바로 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요. 더도 끊어서 네 이거. 원성진 선수 가장 두텁게 지금 네.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두텁게 처리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수습이 어떻게 되나요? 잡히면 끝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건 인공지능이 잡힌다고 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백이 불리하지는 않는 형세입니다. 조금씩 중앙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자호 선수입니다.
네. 원상진 선수는 서두르지 않고 있네요. 네. 잡는 것보다 천천히 압박을 지금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 흙이 하변을 못 봤습니다. 지금 백돌도 거기가 약하거든요. 석점 잡히면 안 됩니다. 조금 기분은 나빠요, 지금. 예, 지금 뭔가 흙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석점이 지금 살아가려고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도 중앙 쪽에 먼저 수를 연구를 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흙이 중앙 가일수 안 하고 하변을 가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치받는 수가 지금 되느냐? 그냥 두는 거는 이거 미는 수까지 당해서 이거 너무 못 견딜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예. 사실 흙도 여기가 정수일 것 같은데, 예, 여기로 두면은 있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치는 게 훨씬 더 기분 나쁩니다. 이 빈생각을 둬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는 늘어서 두는 것은 이제 호구를 칠수 있어서 여기에 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일로 누를 때는 호구 치는 수가 없어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요. 백도 여기 흙도 약간 좀 느슨한 수를 뒀습니다. 네. 뭔가 흙의 우세 에서 다시 5대5로 바뀌었어요. 아, 미묘한 실수를 했네요, 흙도. 요 느는 거 하나 역시 실수를 그랬을까요? 했어요. 예. 그전에는 원성지 선수가 확실히 좋았는데 뭔가 너무 크게 잡으러 가는 바람에 5대5 승부가 됐습니다. 구찌하우 선수,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물론 이런데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서 수습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과연 받아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필요한 건 형세 판단입니다. 흙이 중앙을 지킨다고 봤을 때 백도 하변 젖혀가면 꽤 집이 네, 불수 크게 나죠. 있겠죠? 예. 여기를 가령 이제 있게 되면, 물론 일루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일루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큰 자리가 또 하나 있네요. 아, 흙이 맛보기로 본다면 굳이 버티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일로 늘어서 물론 이 교환은 두 개는 없습니다. 있고 일로 젖히고 빈 삼각으로 둬야 되면은 뭐 이렇게 뛰기만 해도
모양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 사는 네. 자세가 집도 크게 나고요. 그러니까 이 구찌하오 선수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쉽게 둔 것 같은데 좀 실수를 했고요. 지금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보내드리고 있는 한중전 세 판 모두 한국 선수가 밀리고 있진 않습니다. 네, 뭐 확실하게 아까 신진서 선수, 변상일 선수는 좀 좋았고요. 네. 원성진 선수가 가장 좋았었는데 네. 괜히 욕심을 내서 이제 5대5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구자호 선수 여기서 시간이 꽤 필요한가 봅니다. 장고에 들어갔고요. 현재 남은 시간은 원성진 선수가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바둑은 굉장히 네. 어려운 바둑입니다.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중후반으로 흘러가는 이 대국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변상일 선수의 판으로 가봅니다. 전면에서 신진서 변상일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수를 네. 친 것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변상일 선수가 이제 이 넉점을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 한 칸으로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는 백입니다. 끼우는 수, 흑이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7강인데요. 우변 될까요? 흑도 예. 약한데요. 우변하고 네. 지금 여러 군데가 흙은 좀 약해요. 네. 약간이라도 뭐 기분이 좋은, 형세가 좋은 변상일 선수가 좀 더 떨릴 거예요. 네. 예, 지금 뭐 흙은 형세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승부수입니다. 네. 네, 변상일 선수 하지만 현재 모습 뭐 표정 변화도 없고요. 자세도 부동입니다. 네. 아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런 모양에서 7기에 예. 몰려 있으면은 충분히 실수하고 역전패가 가능한데 지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재 예. 변상일 선수가 좌우천이보다도 1시간도 더 남아 있습니다. 생각한 시간은 충분하고요. 네,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뭐 흙이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자체로는 이제 네. 일로 붙이면은 자체로는 얘 이쪽 붙여도 이렇게 둬서 수상전은 당장은 백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백은 여기저 치는 게 이제 계속 노림수거든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이쪽 붙이면은 어떻게 빠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싸움도 백이 흙이 너무 모양이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나가자니 나가서 밑에가 이제 잡힐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이런 밑에 잡으면 또 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여기 호구가 선수지 않습니까? 여기 너무 기분 나빠요. 네. 예. 그러니까 백이 기분은 좋고 수법은 지금 많은데 이 정확한 수를 찾는 게 지금 어렵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가 바둑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전에서는 한 수 잘못 두면 바로 역전이에요. 네, 그 수까지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지금 변상일 선수가 여기 붙이는 수, 그리고 여기 젖히는 수. 두 가지가 백이 이제 노릴 수 있는 맥점입니다. 이 맥점을 잘 이용해서 네, 바둑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기분은 흑보다는 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대마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뭐 너무 어렵죠. 네, 변상일 선수 바둑도 여기서 상당히 장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 흑과의 수상전은 안 되고요. 하변이나 중앙 쪽 약점을 노려야 합니다. 변상일 선수가 좋은 것은 맞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 뭐 시간을 아주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타개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요. 흙이 끊어가면서 이제 전투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장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고를 하고 있고요. 변상일 선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제25회 LG배 16강전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5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합니다. 오늘 한중 랭킹 1위가 맞붙었습니다. 신진서 대 커제의 대결. 커제 선수가 네. 여기까지 들어왔었죠. 네. 하지만 이 감각이 좋지는 않다고 네, 인공지능은 판단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쪽으로 젖혀서 네. 어차피 여기 끊는 것은 뭐 이렇게 단수치고 있게 되면요, 이거는 살아가도 이쪽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 여기를 두고 젖힐 때또 젖히는 건 2단 젖혀서 이것도 안 되고요. 네, 확실히 흑의 우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백은 중앙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뛰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만약 이 지금 와서 두는 거는 오히려 요교환이
악수예요. 네. 붙여야 되는데 일로 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고요. 뛰면 이것은 뭐 어차피 2단 자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 잡아봐야 한 점 잡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돌이에요. 뛰면 괴로울 것 같은데요. 나가면 이쪽을 이제 혹시 여기 맛이 또 나쁠까봐 네.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키기만 해도 흙의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아 신진서 선수 안 쫓아갑니다. 너무 두텁게 두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변 또 차단이 남아 있어서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뭔가 네. 노리는 것 같긴 한데 막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두고 이리로 두는 수도 있고요. 네. 여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텁게 둘 필요 있을까요? 무조건 뜰 것 같은데 이제 백이 붙여서 너무 쉽게 수습이 됐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신진서 선수 지금 형세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둡니다. 근데 승률 그래프 보시면 네. 약간 떨어졌어요. 역시 있는 수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그쪽을 노렸었네요. 네. 그것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었고요. 손을 빼버렸습니다. 네, 지금 네. 커제 선수는 이쪽도 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흙이 이렇게 지키는 게 보통인데 움직이면은 맛이 꽤 나쁘거든요. 따내야 된다면 중앙 연결도 이건, 가능하겠네요. 네, 연결이죠. 네. 그러니까 흙으로서는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끊는 거나 붙이는 게 비슷할 것 같고요. 요소밖에는 없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 맛이 꽤 나빠요. 자체로도. 네. 이 수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수는 빠를까요? 네. 일단 뭐 백이 잡힌 것처럼 네. 보여지네요. 한수 부족인 것 같습니다. 붙이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한 수 늘어진 패라도 백은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바로 그쪽을 갔습니다. 네. 형세 그래프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5대5가 돼버렸어요. 네. 분명히 좀 전엔 좋았었는데 역시 좀 너무 두터워졌어요. 지금 돌들이. 그리고 여기 맛이 좀 나빠졌고요. 근데 흙은 기분 좋은 쪽은 이쪽인데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궁도는 잡히는 궁도인데 흙에 약점이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식의 핵마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잡으러 가면 이제 너무 어렵죠, 지금. 흙도 기분 나빠서. 아까도 말씀, 변화도를 제가 만들면서도 모르겠네요. 네, 있는 것까지는 너무 뻔한데요. 네, 여기까지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잡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둘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젖히고 끊으면요. 네. 이거는 이제 작게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백도 사실 여기를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일로 이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집이 좀 작습니다. 이쪽 젖혀 있는 것도 선수고 네. 중앙에 이제 흙이 좀 얇아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진행을 안 했지만 맛이 굉장히 나빠요. 엘프고만 흙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네. 예. 자, 과연 여기서 전체를 잡으러 갈 수 있을지. 인공지능을 보면은 실력이 분명히 강한데 의외로 너무 쉬운 실수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아직도 이렇게 잘 도는 인공지능이 축 실수는 계속합니다. 사활에서도 오류가 네. 가끔 있고요. 네, 일단은 끊고 살자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벽이 약간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도라고 연결이 돼야지 흙이 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핵마가 보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 빨리 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두텁습니다. 네. 예. 나중에 두면 이거 때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편합니다. 인공지능 해설을 잠깐 봤더니요. 여기를 지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예 손을 안 대고요. 그렇다는 건 우변에 백이 두면 수가 난다는 뜻일까요? 굉장히 맛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네. 지키면은 60%가 약간 넘 흙이 좋다고 합니다. 네. 넘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형태가 되면 맛도 너무 나쁘고요. 그리고 혹시 잡혀도 여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잡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한 여섯 집 정도 이득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끊어도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요, 넉점이. 이런데 붙여도 예, 활용을 좀 많이 당하게 되고요. 네.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이 사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수 늘어진 패 같기도 하고 네. 네.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백이 막았을 때 수상전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 끊어갑니다. 네, 일단 끊고 네. 싶죠. 신진서 선수 뒤에는 홍기표 선수가 잠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하고 네. 대국 중인데 형세가 여유가 있나요?
끊는 건 선수 교환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어렵습니다. 착수를 하고 일어난 것 같고요. 네. 일단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쪽에 돌이 좀 두텁게 나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잡으러 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요. 네. 네, 지금 여기가 인공지능은 뭔가 맛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사활이 인공지능이 약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수는 각각 다섯 수인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네. 그냥 들어가는 것은 이쪽을 두고요. 이렇게 집을 내면은 한번 보시면은요. 단패가 됩니다. 이거는 흙이 큰일 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보통 급소예요. 여기가 일단 급소인데 받아만 주면은 이거는 들어가서 잡혔습니다. 백이요. 네 수, 다섯 수로 잡혔어요. 이런데 더 봐야 지금은 자충이라서 백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때려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것이 여기 붙이는 게 어렵거든요. 일로 들어가서 잡혔나 봅니다. 아, 그냥 수를 줄이면 네,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한 여기를 젖혀야지 패가 되는데 네. 젖힐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아, 먹여치더라도 네, 유감 유감무감입니다. 네. 네. 여기를 두면 이제 꼬부리면 이거는 이제 세 수고 흙은 네 수입니다. 이거 그냥 깔끔하게 여기 급소에 붙이면은 들어가는 수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보여드린 똑같고요. 기어 들어가도 잡혔고요. 인공지능은 요거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을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는 없습니다. 혹시 흙이 달릴 때 백이 젖혀도 안 될까요? 네, 젖혀도 이제 기어 들어가면 똑같아요. 이게 수가. 전혀 늘지가 않습니다. 여기 두면 이제 여기를 끊거든요. 네.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 단수면 수가 늘어날 게 없겠죠. 그렇네요. 둬도 네. 뭐 때려도 잡혔지만 그냥 뒤로 해도 예. 네, 자체로 아무 맛이 없이 잡혔네요. 네, 별 탈이 없는데 네. 수가 난다고 만약 인공지능이 보고 있다면 차이가 큽니다. 네. 여기 맛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네. 그래도 흙이 좋네요. 그러면 예. 이쪽 잡는 수가 계속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신경이 계속 쓰이고요. 그러니까 백보다는 흙이 훨씬 더 행마하기가 좋습니다. 네, 백은 좌상귀 연결이 필요합니다.
연결하기 전에 젖혀 있는 건 선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팬은 못하겠죠? 이쪽에요? 네. 이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우변이 예, 있어서. 여기 팩, 네. 팩감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뭐 때렸을 수도 있고요. 예, 팩감 공장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흙은 뭐 굴복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팩감이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요.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 수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뭐 팩감이 너무 많아서 패를 이길 수 없는 형태인데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는 이제 붙여야 될 것 같고. 네, 여기 저 치고. 패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로 저 있는 게 되나요? 수상전이요. 백이 따내면 흙이 잡을 수 있겠네요. 근데 봉쇄가 없어요. 굉장히 아픈데요. 네, 저기는 뭐 필연입니다. 네. 정말 젖힙니다. 네, 당연히 젖히죠. 네. 팩감이 문제네요. 신진서 선수 모니터에 바짝 다가앉죠. 네. 거제 선수가 조금 행마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갑자기 힘을 냅니다. 계속 노리고 있었네요. 이렇게 된 거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안 받자니 이렇게 도는 게 기분 너무 나쁘니까요. 그렇다고 여기 단수를 쳐놓으면 이게 자충이거든요. 예. 안 받으면 이제 젖혀서도 해요. 안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하나는 받아놓고 네. 패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 안 받는 건 어떨까요? 율로 막는 것은 네. 이제 안 받을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바깥쪽으로 끊는 것은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까요? 네. 여기는 이제 받고요. 흙도 이 패는 팩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모르겠네요. 이쪽, 네. 이쪽과 이쪽. 이쪽이 더 커 보입니다. 좌상패 상변에 백도 걸려 있고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아직은 잘 네.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이라도 백 쪽으로 지금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거제 선수 굉장히 날카롭네요. 네.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꺼내면 늘고 요거는 이제 패에다가 이제 늘어서 둘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석점을 버리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흙도 백도 이제 먼저 끊지 않고 악수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인공지능 해설을 봤더니
중원 공격하면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흑이 언제든지 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의 흑이 한 번 더 둘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둬서 이걸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인공지능의 수는 이제 이쪽을 지키라고 한 뜻이 아, 이 패 때문에 그랬네요. 예. 패감이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패가 되니까 이런 돌들이 더 쓸데없는 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잡히면은 이거 아주 쓸데없는 돌이죠. 거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 지켜 있는 게 훨씬 낫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 끊는 수를 여길 두면은 60% 이상 흙이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정수인 것 같아요. 아, 네. 지키는 건 수가 나서가 아니라 패감을 의식한 네. 수였군요. 아, 그리고 집으로도 크거든요. 네. 다 놓고 따야 되는데 놓고 따는 게 없어집니다. 네, 역시 그쪽이 정수였네요. 신진서 선수도 깜빡한 것 같아요. 저 패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참 바둑을 두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 좀 취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한 것도 지금 약간 생각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는 급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커제 선수는 네. 계속 노렸던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거의 5대5지만 네. 어떻든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바둑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흙이 패를 해소하고 상변을 잡으러 가도 집이 많이 부족할까요? 근데 이 해소가 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가지면은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소하면 이건 못 견디거든요. 너무 크게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다고 이쪽을 단수를 쳐서 후수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백도 이쪽에 손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 상당히 좀 오래 장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신진서 선수는 1시간 정도 제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거제는 30분 정도 남아 있고요. 백이 우변에 따내는 패감을 쓰자 손이 멈췄습니다. 네, 여기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수를 치면은 한번 빠져주고요. 네. 끊으면은 때리고요. 뭐 찔러도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어떤 수를 두느냐. 아, 이런 거는 악수 패감이거든요. 네. 그럼 뭐 그냥 잡을 수도 있고요. 악수 패감이에요 지금. 악수 패감을 쓰면은 이제 중앙을 좀 공격하는 걸 노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쪽을 잡으러 가면 이거는 안 받고 한번 네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막는다든지 하면 이쪽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예, 뭐 이런 식의 바둑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위험하고요. 이쪽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도 이런 작은 패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악수여도 예, 악수 패를 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흑에게 타격을 주는 패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LG배가 전기에서 신진서 선수가 우승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신진서가 좀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던 커제와 박정환에게 극복을 했던 대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기 준결승에서는 커제에게, 결승에서는 박정환에게 승리하면서 세계 첫 우승을 일궈낸 대회입니다. 거의 두 명이겠죠? 신진서에게 상대 전적이 좋은 기사를 꼽자면? 네, 그렇죠. 일단 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전부터 두 선수를 극복을 해야지 네,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네. 지금 랭킹은 그 한국 랭킹 1위로 돼 있지만은 네. 뭐 아직도 박정환이나 커제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세계 대회에서 좀 더 검증을 많이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커제도 매년 세계 대회 우승을 한두 번씩 하다가 이제 올해는 세계 대회 첫 세계 대회가 됐고 우승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승부처지만 신진서 선수 오랫동안 네. 장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침착하게 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면서 어려운 바둑인데요. 이제 이 판 최대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난관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변상일 대국으로 돌아옵니다.